수지 뭐? 뭐했어? 수지 한 개도 못 뽑았는데 문을 닫았어. 다른 데도 없어? 이 시간에 이 집은 다 없지. 멋있는데? 나 없이. TV.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뉴진스의 하이포이에요. 뉴진스의 하이포이에 가. 할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정말 어렵게 휴가를 2박 3일 받아가지고 일본 후쿠오카로 지금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가요. 고양이 때문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밥 줘야 되고 또 더워서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전 고양이들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못 가고 이렇게 여자 넷이서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이고요. 미리 이렇게 환전 봉투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장모님 10만원입니다.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장모님이 어이게 돈을 주셨습니다. 바꿔달라고. 소맘은 5만엔이에요. 그리고 뚜지 2만엔, 무려 2만엔입니다. 근데 이거 뚜지한테 빌렸어요. 전에 빌린 거 갚는 거야. 원래 이거네? 맞아. 뚜아코트 바꿔왔습니다. 자, 2만엔입니다. 고맙죠? 네. 재밌게 여행하고, 비록 아빠는 못 가지만 아빠 못 가지 재밌게 놀고 와, 얘들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아빠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잘 건강히 놀아. 엄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만약에 잃어버리면 카톡하고 그 보이스톡으로 하고 도착하면 아빠 전화해. 어? 카톡해. 안녕. 할머니와 뚜뚜와 함께하는 후쿠오카 이틀차입니다. 저희는 원래 오늘 아침에 코메다 커피를 가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다자이오 텐마구 축제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다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우당탕탕 사고가 몇 번 있어서 결국에는 가고 싶었던 카페를 못 가고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삼각김밥이랑 야구르트를 먹으면서 아침을 때우고 있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후쿠오카 진짜 힘들다. 이렇게 힘들었던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자이오 텐마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다자이오 버스 정류장이고요. 터미널이죠. 들어갈 건데 벌써 여기 관광을 마치고 많이 돌아가. 여기가 새벽 6시 반에 문을 연대. 우리 새벽 6시 반에 뭐 했죠? 잤어요. 꿀잠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저는 더 자고 싶다고 투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죠. 자, 이게 솔과 머리를 만지면 엄마 같이 가서 만져, 소아랑. 빨리 소아미랑 빨리 만져, 머리도 만지고. 빌고 있어요. 자, 그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박자? 공부 잘하게. 어? 공부 잘하게. 어떤 그래도 공부? 다. 수지는 똑똑해지게. 엄마는? 나는 침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건강. 그게 제일이지. 그지? 가봅시다. 후쿠오카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집에 와서 일단 커피를 한 잔 하고 있고요. 저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고양이를 돌보는 일상을 짧게 중간에 여행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넣겠습니다. 그래도 봐주세요. 저는 일단 집에 와서요.
씻고 TV로 핑계고를 봅니다. 핑계고. 핑계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재석님 팬이어서 본 것도 보고 맨날 본 것도 보고 그래요. 우리 고양이들 덥지 않게 에어컨도 항상 풀로 틀어주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덥지? 어? 털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응? 말도 못하고, 응? 에어컨 바람은 오토가 좋아하더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지금 저기, 뚜벙이는 캣타워 올라가 있고, 미선이는 여기 있고, 나머지 애들은 뭐 어디 들어가 있나, 숨어 있나봐? 자, 여러분, 유튜브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영상 치면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항상 고양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렇게. 너무 귀엽죠? 자기네들이 저걸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귀엽죠? 귀여워. 얘들아, 그건 화면일 뿐이지만 아빠가 너희를 위해 틀어줬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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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엄청 웃기죠? 데뷔 뽑기. 근데 하나의 100엔이에요. 우리 뚜아 먼저 해볼게요. 하나 꺼내세요. 됐어. 자, 옆으로 가세요. 가, 마구, 수지. 오. 자, 엄마는 어디? 짠. 저 운세가 너무 좋아요. 막 다 길하고 앞으로 막 다 잘 될 거고 너무 난리 났어요. 뭐 이사를 가도 저 빨리 이사 가라 그러잖아요. 빨리 이사 가고 막 되게 다 좋대. 저 이사 가지 말래요. 어? 너 이사 가지 말래? 난 이사 가라는데? 이사 가지 말래요. 어, 엄마도 이사 가지 말래? 나 이사 가라는데? 모르겠어요. 수아는 뭐라고? 당장 자신을 팔아 넘기라고. 뭔 소리야? 걔 소원 묻고 갑니다. 소원 묻고 간대. 제비뽑기 운세 묻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안 좋은 것도 좋게 해달라고 해야지 뭐. 갑시다. 저희가 부정만 얼마나 먹지 않았어. 부정. 딸은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저녁을 못 먹어. 저기 딸은 캐릭터 이런 거 안 사고 부정 부적 쇼핑을. 안돼 괜찮아 나 돈이 많이 남았어. 저 서세요 수지도 자. 나쁜 기운 없애고 좋은 기운만 가지고 갈 거예요. 그죠? 네. 어린이, 네. 어디서 싸웠어? 머리 봐. 땀 때문에? 그리고 후나뚜지는 어린이용 보적을 샀어요. 잘 가지고 있어, 알겠지? 학문의 신을 모시는 곳이야.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러온 거야. 어머!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보적은 안 샀다. 어떡하지? 갔다 와 빨리. 가보자 이제. 우와. 여기 다자이면은 꼭 먹어야 되는 떡 맞지? 여기 있잖아. 세 개. 손가락. 받아. 아니 그걸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엄마 잡아봐. 양산 잡아 빨리. 떡바구니 통째로 가지고 오신 분? 뜨겁다. 뜨겁지? 바로 먹어보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 할 말 눈 커졌어. 안 먹는데. 어때? 맛있어? 쯔지가 좋아하는 맛이야. 자, 앞에는 떡가게 바로 앞에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여기 보러 여기 스타벅스 보러 여기 많이 온대 방금. 이제 라라포트에 왔는데 어머 엄마가 탕후루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혼자 사왔는데 세상에 하나도 없네. 이거 몇 개 있었어? 네 개? 얼마야? 7,000원. 어? 7,000원? 7,000원이요? 30장 오직 가면 딱 4개에 3,500원이거든? 어. 와, 비싸다. 뚜지는 혼자 사러 갔어요. 왜냐, 우리 뚜지는 뭐가 섞여 있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 지금 죄다 섞여 있잖아. 뭐랑 막 다 섞여 있는 거를 많이 파는데, 내가 저기 온다. 뚜지는 고디바를 갔는데, 지금 미니언즈 바나나랑 초코 섞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싫다고 그냥,
다크초코로 사러 갔습니다. 신나 신나 신나. 색깔 봐. 색깔 와, 맛있겠다. 와, 어쩜 이렇게 초코를 좋아할까?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케이크 말고 초콜릿 가게 하는 게 어때? 어? 그런다고? 오늘 지금 여기가 36도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36도에다가 한 1시간 전쯤에 지진도 왔어요. 내가 만국을 정말 덥고 땅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어서 이렇게 더울 날에는 좀 달달한 거를 먹어줘야 됩니다. 저는 원래 애들 단 거 되게 사주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울 때 덥고 지치고 땀날 때는 안 먹으면 사실 좀 너무 힘들잖아요. 쓰러질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응? 장난감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동 장난감. 스위치를 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 얘들아, 갖고 놀아, 이거. 자. 야! 아, 진짜. 아, 가격해! 야, 야, 여기 가격해. 알았어, 알았어, 나와. 오. 놀아주는 게, 어? 좀 힘든 분들은, 이게 자동 장난감도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저쪽에 뚜봉이는 관심이 없죠. 저기 올라가 있죠. 아, 뚜봉이는 관심이 없죠. 저기 올라가 있어요. 근데 쟤도 하고 싶은데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아, 진짜 웃기네. 그것도 있어. 자, 자, 안에서 막 뭐가 움직일걸? 안에서 막 뭐가 움직여? 신기하지? 응? 뚜비가 왜 없냐면 뚜비는 잠깐 방에 가둬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왜냐면 뚜비는 다 물어 뜯어버리거든요. 제 뚜비가 나오면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놀게 해주고 일단은 얘네들 좀 누르라고. 공주야 손 놔. 어, 그래. 만두 맛있어. 저희 저녁은 오늘 아라포트에서 푸드코트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순두부찌개에다가 순두부찌개 약간 지금 일본 이틀차인데 겨우 이틀만에 빨간색 차돌 맛 라면 맛을 찾는 한국촌이게. 저는 다 왜 뚜껑이냐 뭐라 그러는데 짜잔 맛있겠다. 뚜디는 라멘 먹고요. 파라멘. 파를 원래 잔뜩 올려간 라멘. 할머니는 갈비만두. 맛있어? 맛있어. 우리 먹고 빨리 이제 나가자. 어, 쟤는 어디 가? 저 가차 좀 맞아, 엄마? 50대? 50인데? 55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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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라졌어. 아니, 어떻게 엄마랑 할머니를 두고.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있으면 문을 닫아가지고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빨리 뽑아. 그거 말랑말랑 하는 거야? 아, 그렇게 뽑는 거야? 화연이 나왔다. 이게 쥐새끼. 막 뽑을 거. 쥐새끼 뽑는다고? 아, 미치겠다. 어떡해, 엄마. 이거 그냥 자기 취향대로 뽑는 거야. 엄마 무조건 그냥. 뭐 있다고 그냥 돈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엄마 엄마도 몰라? 취향이 있잖아. 몰라? 안 들리나 봐. 어떻게 뭐야? 아,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엄마 이거 나왔다. 친칠라. 이거 귀엽지? 할머니는 이거 뽑았습니다. 응. 나 얘. 이거 먼지 부는 거잖아 이거. 나 수지 뭐? 뭐 했어? 아, 어떡해. 뚜지 한 개도 못 뽑았는데 문을 닫았어. 나 어, 어떡해. 다른 데도 없어? 이 시간에 이제 문 닫았어. 없지. 멋인데? 나 없이. 10시까지라면? 어, 여기 문 닫나 봐. 아닌가 봐. 어떡해. 다 닫는다. 이것도 못 나가? 어. 어떡해.
근데 뭐 하느라고 아직도 안 받았어? 못 받을까 돌아다니고 있었지 뭐. 가자. 엄마 내려가. 다들 소지품 다 잘 챙겼지? 나 불 꺼져서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수지야, 우리 내일. 내일 하자, 내일. 내일 한 번 더 뽑자. 아, 그랬어. 준비 있을 때 얼마 하나 빨리 하는 거야. 고르다 보면 못해. 이 뽑은 자들의. 우리는 못 뽑았고, 어떡하지? 여기 상가 문을 닫으니까 저희 빨리 내려가 밖에 나갈게요. 울지 마. 안녕이야. 울지 말고. 너 울은 너 눈물 봤어. 응, 알겠어. 이거를 사실 이걸 보러 온 거거든. 어. 근데 우리가 안에만 더워가지고 안에만 있어서 문 닫고 보는 거야. 하여튼 이게 원래는 7시부터는 막 약간 이렇게 뭐 머리가 움직인다 그랬나? 뭘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은 거야? 아직 안 맞은 거. 마징가제트 아니고 건담이라는 일본 그거 오로봇이야. 처음에 와 진짜 크다. 참말 할머니 자꾸 옆에서 마징거제트. 마징거 전화장사 마징거제. 마징거 전화장사 그대로 따라한다. 마징거제. 지금 또 한 시간을 밖에서 길 헤매느라 쓴 것 같아요. 다들 기분이 안 좋은 상태. 가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꽃 피하러 가요. 아, 그래. 다행이다, 야. 지금 가는 곳은 전자제품 상가인데 그 밑에 지하에 과차샵이 있대요. 이번 여행은 누구한테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내 상태 봐. 어떻게 알았어? 드디어 우리 학과타역 바로 뒤인데 바로 진짜 바로 거의 연결된 것처럼 바로 뒤인데 한 시간을 헤맸어요. 호빵맨. 얼굴 호빵맨. 어? 엄청 많아? 어머 이거 다 뽑기야. 봐봐. 내가 뽑고 싶은 거 수아가 뽑았어. 근데 그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있어. 뭐? 내가 뽑고 싶은 거 이게 파치와의 바가지 머리 보자. 어? 이렇게. 돈 없어 이제? 가서 뽑아. 오. 야 나도 좀 줘라. 안 줘라. 자 저희 드디어 집에 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집에 가니까 어때요? 싫어? 좋아요? 진짜? 안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좋아. 힘들어도 좋아? 다음에 우리 이렇게 또 올까? 넷이? 어? 엄마 우리 다음에 이렇게 넷이 또 올까? 여름 말고. 진짜? 여름 엄마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좋았는데 너무 힘들었고 좀 짧았던 것 같아. 좀 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찍었어, 지금 사진? 엄마, 안녕.